경기에 임하는 22명의 선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청입니다. 유영실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골키퍼 장갑은 국대 골키퍼 류지수가 장갑을 낍니다. 그 위에는 3명의 수비수 장윤서, 서현숙, 김미연이고요. 그 위 4명의 선수가 위치합니다. 백도혜, 목승현, 이하림, 정영견의 중원. 한 명의 공격형 미드필더 유영아입니다. 최전방 투톱 박은선과 김소희가 공격을 이끌겠습니다. 네, 정말 보시다시피 정말 후의 라인업도 살펴보겠습니다. 강재순 감독이 이끕니다. 민유경 골키퍼 오늘 선택을 받았습니다. 3백입니다. 황보람, 맹다희, 고유진. 5명의 미드필더가 중원에 위치합니다. 정지현, 위재은, 나츠, 최진아, 윤지현. 최전방 투톱 이수빈과 문은주가 오늘 공격을 이끌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선수들 포메이션 상의 위치로 자리를 움직이고 있고요. 잠시 후에 바로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상암에서 펼쳐지는 이번 시즌 마지막 경기입니다. 화면 왼쪽에 남색 유니폼 서울시청, 화면 오른쪽에 흰색 유니폼 화천 케이스포입니다. 진행됩니다. 다시 한번 화천의 기공 오른쪽으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월리 크로스 박산쪽 반대쪽으로 넘어왔고요. 이 상황에서 류지수 골키퍼가 집중력을 보여줍니다. 네, 지금은 화천 케이스포 정말 사이드로 보낸 것, 그리고 이 윤지현 선수의 크로스도 굉장히 날카로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 있어도 위재현 선수에게 걸릴 뻔도 했었는데 수비진들과 류지수 골키퍼의 집중력이 한 차례 이 실점을 막아냈습니다. 네, 정말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이 오른발로 준비하고 있고요. 올라갔습니다. 중앙쪽으로 향했어요. 수비 헤더 박스 바깥쪽에서 다시 한번 투지 있는 헤더 화천이 공을 다시 한번 따냈습니다. 오, 그리고 강한 충돌. 네. 하지만 경기 그대로 진행. 크로스 박스 안쪽으로 배달이 됐는데요. 좋은 터치. 그리고 네, 선수가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장 바깥으로 공을 내보냈습니다. 굉장히 강한 충돌이었었는데요. 네.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일단은 그 이전에 화천의 코너킥 상황. 중앙에서 박은선 선수가 역시 신장을 활용한 헤더 처리를 보여줬었고요. 이후에 있었던 이 상황에서 네. 복부 쪽으로 그렇습니다. 뭐 경기장 안에서 지금은 적이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WK리그 동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오, 지금 공간 네, 쪽으로 패스가 문은주 달려 들어가는데 류지수가 안전하게 나와서 잡습니다. 네, 정말 류지수 골키퍼가 활동 반경 자체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서울의 공격입니다. 쉴 새 없이 몰아치고 있는 양팀. 네, 좋은데요. 터치로 넘겨졌습니다. 이하리 네. 박스 앞쪽에서 넘어졌고 휘슬은 불리지 않습니다. 경기 그대로 진행. 오, 하지만 이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몰아치는 서울 상암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네, 짧은 시간 안에 네. 굉장한 장면들이 일어났어요. 중원에서 몇 차례 압박이 이어졌었고요. 마지막에 박스 안쪽에서 김소희가 볼을 탈취해내면서 네. 정말 좋은 기회를 만들어냈었는데 그 이전에 이 공격전이기도 깔끔했습니다. 네, 지금 유영아 선수의 그런 패스 선택, 그리고 이 박은선 선수도 이 공을 자신이 해결하기보다는 이 내주는 그런 장면을 점프 캐칭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백도혜의 오버래핑 왼쪽에서 얼리 크로스 시도 네. 박스 안쪽에 걸렸었는데 김소희의 슈팅은 높이 뜨고 말았습니다. 네, 서울시청 역시도 너무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양팀 모두 슈팅 시도에 있어서 전혀 주저함이 없습니다. 백도의 오버래핑 그리고 왼발 크로스 김소희가 경합을 이겨내면서 발을 건드리는 데까지는 성공했었습니다. 일단 안전한 쪽으로 황보람 살짝 띄워줬습니다. 뒤로 빠진 헤더 잡아놨고요. 높이 띄워줍니다. 나츠 넘어지면서 옆구부를 때렸습니다. 문은주 굉장히 각도가 없었는데 네. 이것을 슈팅을 그래도 시도를 합니다. 무각도에서도 득점을 노려봤어도 문은주 일단 여기서 높게 띄워줬고요. 나츠 넘어지면서 살려낸 것을 문은주가 원터치 슈팅으로 마무리해봤습니다. 네, 확실히 이 류지스 골키퍼도 분명히 각도를 잘 가져가면서 서 있었기 때문에 문우주 선수가 더 꺾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반대쪽으로 정확하게 바라봤습니다. 윤지현 동료를 찾았고요. 네, 원투패스 오른쪽 좋은데요. 공간을 공략합니다. 넘어졌고 이 상황에 대해서 찍는 판단은 없었습니다. 경기 파울 아닙니다. 네, 그리고 윤지현 선수도 이렇게 주고 빠르게 수비 뒷공간을 가져가는 이대 월패스 자체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침투 정지원 받아냈습니다.
위재은 천천히 하지만 또 빠르게 이젠 박스 근처로 진입하고 있는데요. 박스 안쪽에서 왼발을 네! 살짝 오! 이 크로스 득점이 되지 못했습니다. 정말 발만 갔다 똑 같은 날씨 속에서 펼쳐지는 오늘 경기 서울과 화천, 화천과 서울의 맞대결이 전반전 27분을 지나갔고요. 프리킥 헤더 세컨볼이죠. 오른발로 때려놨는데 6탄 방어 네 아깝다 골대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먼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깔끔한 슈팅 또 자신감 있는 슈팅을 통해서 이런 시원한 모습을 한 차례 보여줬어요. 캡틴 서현숙의 프리킥 빠져나온 헤더 세컨볼에 대해서 두 번 연속으로 슈팅 네. 시도를 가져갔었던 서울 마지막 마무리는 백도회가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두 손 내려갔고 오른발 올라갑니다. 박스 안쪽 헤더 건너는데 네! 수비가 건드린 공 마지막엔 골키퍼 품 안에 안깁니다. 아 역시 박은선의 머리에 또 걸리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리고 화천의 역습 문은주 첫 번째 터치 두 번째 네, 터치 빨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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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 아크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겨줍니다. 최진아 네. 뛰어졌고 수비에더 세컨볼 미재은 있는데요. 오른발로 포물선 그렸고 골문 안쪽은 아니었습니다. 위재은 아 정말 양팀 모두 대단합니다. 저희가 상황 설명을 할 새가 없습니다. 네 정말 이 전 상황도 굉장히 또 좋은 장면으로 이어가다가 네 정말 이 민유경 골키퍼의 확실한 선택 파악 지금 너무 좋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최진아의 크로스 헤더로 처리된 것을 위재은이 기다리면서 오른발 처리를 시도했었는데 약간은 뜨고 말았습니다만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렇죠. 빠진 볼 그대로 공간은 많이 있었습니다. 위재은의 공간 패스 막혔지만 다시 한번 이수빈에게 향했고요. 박스 안쪽으로 이수빈 1대1 네네 좋아요 슈팅 김미연이 몸을 날리면서 막아냈습니다. 정말 이수빈 선수도 자신감 넘치고요. 지금 뭐 수비적인 장면을 보더라도 일단 이수빈 선수 이렇게 치고 가면서 순간적인 스피드를 활용하는 그런 접는 동작을 보여줬고 김미연 선수의 그런 판단력도 굉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수빈 선수는 한 달 더 전의 경기이긴 합니다만 직전에 또 합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경기 경험을 쌓고 지금도 정말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터치라인 따라서 내준 공 좋아요. 좁혀 들어갔고 왼발 갔다 파퍼스트 누렸었던 왼발 슈팅 빗나갔습니다. 이런 세밀함 지금 문은주 선수도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문은주 선수 오랜만에 자신의 골 득점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고 있었고요. 잡아놓고 장윤설 앞에 두고 왼발 마무리 시도 그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정말 언제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빠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좁은 공간 원투패스 맞아 패스 흘렸고 살짝 빗나갔던 문은주의 슈팅. 지금 서울시청 선수들은 약간 이건 오프사이드다 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막 손을 계속 들면서 이제 체킹을 하고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서울시청 선수의 발 맞고 네. 마지막으로 흘렀던 것이 아닌가 싶은 장면이었었고 문은주 과감하게 마무리 시도 오른발 올려 줬습니다. 먼저 머리 건드렸어요. 전반전 추가 시간까지 화천의 공격력은 멈추지 않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했습니다. 포물선을 봤을 때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었던 궤적이었거든요. 네, 지금은 류지수 골키퍼도 역동작에 걸리면서 이걸 따라가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정말 높은 타점을 보여줬었던 그리고 정확한 프리킥을 보여줬었던 화천이었습니다. 네, 후반전에는 정말로 이제는 득점이 필요하고 그것에 대한 이제 생각을 갖춰 나가고 또 이 쌓인 데이터들을 통해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제 후반전에 정말 감독의 이 지략 대결 어떻게 펼쳐질지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전 추가 시간까지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현대제철 2022 WK리그 19라운드 서울시청과 화천 K스포의 경기 전반전 스코어 0대0 아직까지 득점 소식은 나오지 않고 있으면은 득점 소식이 들릴 수 있을지 휘슬은 불렸고요. 양 팀에게 이제 45분 남아 있습니다. 진영 바꿔서 화면 오른쪽이 서울 왼쪽이 화천입니다. 하고 있는 장면 잡아 존 이정은이었는데요.
애매한 공 루즈볼 이정은이 잡았습니다. 네. 왼발 각도 슈팅! 열렸었는데 호! 네. 밑금으로 갔습니다. 이정은. 이정은 선수가 이런 게 좋아요. 정말 뭐 파고드는 움직임도 좋지만 이렇게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날카로운 슈팅 능력 또한 가지고 있는 선수거든요. 왼발 각도가 열리자마자 후반전 첫 번째 슈팅을 기록했었던 이정은이었습니다. 실제로 교체로 들어간 선수가 이런 역할을 또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미 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서울의 압박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박은성 이어 받았고요. 꺾어주는 패스 시도. 네. 지금 치고 들어갑니다. 오른발. 6탄 방어. 맹다희가 보여줍니다. 박은성 선수 어디서 공을 잡아도 위협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멀리서도 슈팅이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네. 확실히 몸을 날려서까지 막아줬습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드리블 돌파가 있습니다. 네. 중원 싸움 찔러줬고요. 목승현 이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원투. 좋은데요. 다시 한번 찔러줬고 김소희 쪽을 받아봤습니다. 네. 하지만 오호. 고유진이 등져주면서 시간을 벌어줬습니다. 네. 아 지금 김소희 선수의 움직임도 굉장히 날카로웠거든요. 다시 한번 그 장면 그대로 이 패스를 받으려 들어갔었던 김소희였는데 고유진이 끝까지 등져주면서 민유경 골키퍼가 나올 시간을 벌어줬습니다. 네. 일로 올려줬습니다. 반대쪽 가기 전에 수비 헤더. 오 애매한 지역인데요. 한채린 잡아놓고 박은선 박스 근처 오른발 타격. 오. 힘이 실렸습니다만 골문 쪽은 아니었습니다. 박하연의 슈팅. 네 정말 박하연 선수도 이런 한방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경기에서 쐐기골을 박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췄기 때문에 네 지금도 정확하게 한번 슈팅을 시도해봤던 박하연 선수였습니다. 그 전에 좁은 공간에서 수비에게 둘러싸였음에도 서울시청의 공격진들이 유기적인 패스를 보여주고 정말 더 세밀하고 더 집중하고 더 확실한 한방을 노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강한 충돌 화천의 공격 이정훈이 네, 치고 이정은! 들어갑니다. 빠진 공 오른쪽 이수빈 크로스 바닥타 공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일단 수비 내고는 박하얀 하지만 그 이전에 크로스바를 때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은 이수빈 선수가 정확하게 강하게 때리기보다는 반대쪽 골대를 보고 슈팅을 시도를 한 거거든요 이거. 뉴질스 골키퍼가 나와있던 그 네. 팀을 노려봤었던 이수빈 아 확실히 캡틴다운 그리고 팀내 최다 득점자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화천의 공격입니다. 왼쪽 측면 크로스 올라갑니다. 반대쪽 헤더 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어지는 공격 최수진의 꺾는 과정 백도회가 수비해냈습니다. 아 크로스 좋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백도회 선수 또는 최정민 선수 두 명 중에 한 명을 맞고 공은 풉니다. 그리고 멀리 처리하는 류지수 뒤로 빠졌어요. 수비하면 공격하며 박채린 잡았는데 이 상황에서 정당한 몸싸움이라는 판정. 네. 고유진에게 파울은 불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화천에게는 굉장히 위험할 뻔한 장면이었어요. 그렇죠. 지금 이 세컨볼을 따냈고 공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고유진 선수가 먼저 동료 마땅하지 못했습니다. 박은선 꺾어줬고요. 김소희 잡아냈어요. 네, 오른발로 김소희 이 폼을 선 윗금으로 향했습니다. 김소희 네 정말 양팀 모두 정말 시원시원한 슈팅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열리자마자 이렇게 공격수들에게 중거리 각도를 내주면 안 되는 양팀 수비수들이겠어요. 그렇죠. 충분히 득점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선수들이 많거든요. 슈팅을 보여줬고 경기 정말 멈추지 않고 빨라요. 있어요. 네, 빨라요. 길었던 터치 류지수가 기다립니다. 네, 정말 류지수 골키퍼도 이걸 생각하면서 각도를 좁혀 나오고 생각을 많아지게 만들었습니다. 맹다이의 오버래핑 박스 안쪽까지 갔었는데 마지막 터치가 길었던 건 류지수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맹다이 선수도 우측면 최수진에게 중앙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연결이 됩니다. 이수빈 미재은 오버래핑하는 선수에게
왼발 올라갔다. 결국에는 이승무의 추가 무너집니다. 화천 스쿨드요. 아, 끊임없이 크로스를 시도했고 결국에는 머리에 맞춰냅니다. 아, 이렇게 정확한 오버래핑 최수진이 깔끔하게 마무리 지으면서 용병술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네, 정말 정말 완벽한 그런 득점들을 만들어냈어요. 지금 사이드에서 이제 들어가는 그런 장면, 그리고 크로스의 그 날카로움, 아, 정말 헤더를 맞춰내는 그 각도까지 완벽했습니다. 참, 오늘 경기 류지스 골키퍼의 활약이 눈부셨는데 그 류지스 골키퍼도 어쩔 수 없었던 득점 장면, 아, 여기서 수비진 사이를 제대로 뚫고 들어갔습니다. 정말 방향만 바꿔주는, 정말 머리에 맞추기만 했거든요. 최수진에게 파워는 필요 없었습니다. 디테일로 만들어낸 득점. 네, 정말 류지스 골키퍼도 반응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파포스트 쪽으로 잘 갔었기 때문에 이렇게 화천 K스포의 최수진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드디어 이승부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네, 챙기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장유빈 왼쪽으로 벌려줍니다. 한채린에게 박산 쪽 바깥쪽에서 크로스 올라갑니다. 머리 걸렸지만 경기 그대로 진행입니다.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장윤서가 찔러줍니다. 김소희, 박은선. 박은선 오른발로 강하게 때려놨지만 거리가 조금은 멀었을까요? 네.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네, 하지만 계속해서 슈팅이 나온다는 것, 확실히 서울시청도 뭔가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들을 끊임없이 챙겨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슈팅이 없으면 득점도 없으니까요. 그렇죠. 인터셉트. 네, 나츠 잡아줬고 오른발 정면이었습니다. 나츠. 아, 화천 K스포 1대0이다 라고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갑니다. 오! 오! 말씀을 드리자마자 서울의 헤더가 터집니다. 네, 박은선 선수 이런 한 방이 있습니다. 알아도 못 막는, 보여도 못 막는 박은선. 윗금으로 때리긴 했습니다만 또다시 목승현 우측면 약간 낮은 크로스 올라갔는데요.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터닝 슈팅 제대로 맞지 못했습니다. 장유빈. 네, 정말 아쉬울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러한 장면 지금 가장 중요한, 정말 1분도 채 남지 않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침착하고 조금 더 완벽. 목승현이 준비합니다. 등지는 한채린 왼발 크로스. 네. 올라갑니다. 빠졌다. 자책골이 터지면서 승부는 원점으로 1대1의 스코어. 승부 아직까지 모릅니다. 경기가 이렇게 됩니다. 정말 알 수 없습니다. 아마존에스를 열광시키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서울 상암에서의 마지막 홈경기, 이렇게 물러설 수 없는 서울시청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뭔가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네. 다시 한번 봐야겠습니다. 네, 정말 이 한채린 선수의 끝없는 크로스, 그리고 박은선 선수에게서 이미 시선이 완벽하게 뺏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맹다이 선수 역시도 저걸 건드리고 싶어서 건드린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게 박은선 선수가 정말 센스 있게 그것을 이제 좀 피하는 듯이 그렇게 되면서 맞고 그곳이 들어갑니다. 맹다이 선수는 저게 저계적으로 올지 전혀 몰랐을 겁니다. 그렇죠. 분위기는 서울에게 일단 넘어온 것으로 보이고요. 얼리 크로스 올라갑니다. 박스 안쪽. 네. 이런 경기가 있습니다. 이런 경기가 서울 상암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스코어 대 1, 순식간의 역전. 서울시청이 기적을 써내려가고 화천 K스포에게 고춧가루를 뿌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제가 하프타임 때 이야기를 한 건데, 사실 작년 시즌, 지난 시즌에 서울시청이 3위로 갈 수 있는, 네, 절호의 기회일 때 화천이 고춧가루를 제대로 뿌렸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상황은 역전. 고춧가루는 여전히 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엄청난 득점이 서울시청 쪽에서 터지면서 다시 한번 보시죠. 얼리 크로스
아 그리고 아, 지금도 네. 아마 자책골이 아닌가 싶긴 한데 네 일단 이 얼리 크로스 자체가 궤적이 좋았고 아무도 맞지 않았을 때 혹은 누군가 살짝만 맞더라도 아 정말 이것이 그대로 들어가는 궤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서울시청의 모든 선수들은 아, 이제 경기는 이렇게 아. 경기 종료를 알리는 주심의 휘슬 소리가 서울 상암에 울려 퍼집니다. 현대제철 2022 WK리그 19라운드 서울시청과 화천 K스포 화천 K스포와 서울시청의 맞대결 최종 스코어 2대1로 서울이 드라마를 만들어냈습니다.